안녕하세요. 오늘은 밥도둑으로 유명한 창고동 강된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두부 밥물을 칼등으로 으깨서 곱게 다져주세요. 청양고추 하나 동그랗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하나 어수 썰어주세요. 주황고추나 홍고추 둘 중 하나는 동그랗게 썰고 나머지 하나는 어수 썰어주세요. 감자 하나 잘게 썰어주세요. 잘게 썰어야 금방 익는답니다. 대파는 반을 갈라 총총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 반 개를 5등분 내서 잘게 썰어주세요. 잘게 썰수록 좋답니다. 웍에 들기름 2스푼 넣어주세요. 감자를 넣고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제 양파를 넣고 사각사각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파도 넣고 볶아주세요. 된장 2스푼, 고추장 1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스푼 넣어주세요. 쌀뜨물 300ml 부어주세요. 섞어가면서 2분 볶아주세요. 고동을 넣어주세요. 두부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설탕 반스푼, 고춧가루 1스푼 넣어 골고루 저어가며 자작자작하게 볶아주세요. 이제 다 왔어요. 썰어놓았던 고추들 다 넣어주세요. 많이 졸았으니까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약간 졸이듯이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밥상에 올려야 하니까 투가리에 옮겨 담고 남은 쌀뜨물 200ml 넣고 졸여주세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창고동 강된장. 창고동 강된장이 완성되었어요.